의원님. 예, 의사진행 발언입니다. 증인 신청이 여러 의원들께서 하시고 그중에 몇 가지 이제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양당 간사님들께 좀그 검토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에서 원칙적으로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 말씀 자체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다만 현재 대통령도 밸류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되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삼성물산 합병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약 5천억가량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? 그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LG와 물적 분할 그리고 SK 관련된 그룹들 또는 이제 두산 밥캣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많이 불러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은 무조건 안 된다, 재벌 청소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면은 실제 개미 투자자 눈물 씻어주는 게 아니라 더 피눈물 나게 하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꼭 함께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호방건설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. 이게 그 당사자가 2003년 중학생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대 중반 됐는데 지금 약 2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적법하게 부를 축적하는 데 사회적 비판할 건 없습니다. 다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그 과징금도 있었고 국세청이 2021년, 22년인가 세무조사 한것 같습니다. 근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.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사회적으로 해명과 그리고 제도 개선의 지점이 뭔지, 실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 못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을 토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 꼭 양당 간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.